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예수 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네, CTS 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예수 사랑 여기에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의 주인공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2년 전에 간암 4기 판정을 받고 힘겨운 투병을 이어가면서도 자신의 몸보다 가족들 걱정이 더 우선인 헌신적인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길명식 성도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건강에 이상이 있었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1년도 5월경에 출근을 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이제 차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전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가슴 통증이 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갔어요. 네. 병원을 갔더니 일단 피검사랑 CT검사를 하시더라고요. 피검사랑 CT검사를 했더니 말씀을 하시기를 간암 4기가 의심이 된다. 네. 네, 일단 간암이 의심이 된다. 이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결과를 봤는데 간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전조 증상이 전혀 없었나요? 제가 원래 그 B형 간염 복균자였어요. 어머니도 B형 간염 복균자셨고요. 어머니가 먼저 간암 판정을 받으셨었어요. 간암 쪽으로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었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나는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또 가장으로서 이제 가정을 챙겨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제 건강은 생각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네. 이때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었고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었었고 조금 세상에 조금 많이 원망도 들었었고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고 마든 기도의 동역자를 얻고 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힘겨운 치료를 받아가며 본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만 해도 너무나 버거운데 길명식 성도에게 돌봐야 할 가족이 더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자리한 한 종합병원. 이른 아침부터 착잡한 심정으로 검사를 기다리는 한 사람, 바로 길명식 성도입니다. 제가 지금 간암 4기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서 그 표적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늘 엑스레이 촬영이랑 그 체열 검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진료 시간에 맞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피 검사. 오늘 혈중압력 따보시는 거 맞으실까요? 네네. 의자 가까이 당겨 앉아 주시고요. 팔 올리실게요. 네. 간암 진단 이후 수시로 방문하는 채열실. 덤덤해질 만도 한데 아직도 주사 바늘을 제대로 쳐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실 앞에서
왠지 더 위축되는 기분.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간암에서 지금 폐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주기적으로 3주마다 이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혹시 재발이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진 않았을까?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요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지난번에 하시고 나서는 어떠세요? 그 표적항암 하고 밥 먹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속 쓰리고 이런 거는 없어요? 속도 쓰려요. 대변 볼 때 색깔은 괜찮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약 중에 그 아바스틴이 이제는 혹시나 위장 출혈이나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제 대변 색깔 물어보는 거고요. 피검사 상으로는 몸 컨디션 상으로는 오늘 항암을 못하거나 이럴 만한 건 없으셔서 이 정도로 또 항암 치료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향후 두 번 정도 더 하고 이제 우리가 세 번 하고 사진 찍었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이 이제 사진 2월 14일에 평가 이후는 두 번째. 맞습니다. 또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대장 내시경 쪽에 이제 세 개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개는 괜찮은데 한 군데에서 이제 그 용종에 의심될 만한 게 또 발생이 됐다고. 다 제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남들은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대장 내시경 5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데 한번 용종이 있고 그게 용종 조직형이 아마 선종으로 나온 경우에는 2, 3년 내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더 자주 검사해서 또 발생한지 여부는 체크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치료받고 있는 간세포암 외에도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경과를 봐야 될 것이 있는 상황이긴 한 거죠. 네,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대변. 선생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 김영식님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이제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고 간경화가 있는 간에서 이제 2년 정도 전에 간암이 처음 진단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간 쪽에만 있어서 우리가 국소 치료를 위해서 간 동맥 화학 색전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과를 추적 중에 폐까지 전이가 돼서 지금 현재는 전신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간 기능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된 이제 4기 진행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적 항암제하고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두 가지 조합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1차 표준 치료가 돼서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이 되고 있는데 그게 그래도 매우 보험이 돼도 매우 고가인 치료입니다. 아쉬운 게 몇 회하고 끝난다라는 보장이 없이 도움이 되는 한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 이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올해 마흔, 한참 활동할 시기에 그것도 4기까지 진행된 말기 간암이라니. 아직도 처음 진단받던 그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차 타고 나가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그 이제 이쪽 명치부터 명치 아래쪽으로 통증이 이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을만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딱 하니까 그때부터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암과 싸우기 위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으며 쉴 새 없이 달려온 지난 2년. 성함이랑 생년월일 한 번만 다시 확인할게요. 질명 84년 9월 1일. 네. 벌써 다섯 번째 표적 항암 치료인데 횟수가 더해갈수록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26만 원인가? 한 번 할 때마다 그만큼씩 나가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더 그렇고 많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치료를 받으면서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우리 가정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너 시간 동안 꼼짝없이 누워 항암 주사를 맞다 보면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동안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부터 가족들에게 무심했던 일까지 온통 후회되는 것뿐입니다. 아침 일찍 나섰는데 저녁이 다 되어 도착한 집. 몰려오는 항암 치료의 여파에 일어설 기운조차 없습니다. 그런 남편을 지켜봐야 하는 아내의 마음 역시 타들어갑니다. 어땠어? 많이 힘들었어? 어디가 많이 불편해 지금? 지금 가슴 좀 통증이 좀 있는 것 같아. 암 치료한다고 고생 많네 우리 신랑. 어지럽진 않고? 여기. 여기? 응. 다리 나야 되지. 충격이었죠. 건강했던 사람이 쓰러지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랬죠. 좀 아팠죠 많이. 쓰러지는 모습 보면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희 신랑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제발 우리 신랑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저희 신랑 너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빨리 암이 마취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지만 남편을 향한 진심을 담아 기도할 뿐입니다. 10여 년 전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시작했던 결혼 생활. 귀한 축복의 결실까지 맺으며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내할 수 있었고 험한 일,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앞으로의 삶에는 행복의 탄탄대로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작스럽게 받게 된 간암 4기 판정. 소리 없이 다가오는 침묵의 질환이 간암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퍼져있는 암세포를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폐까지 전이된 상황. 이 현실조차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간암 이제 4기 판정을 받았을 때 집에 있는 이제 식구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성훈이나 이제 애기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술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시술을 받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성취하는 몸으로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길명식 성도. 힘든 몸으로 집안일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내 역시 오랜 기간 극심한 통증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행성 디스크 있고 허리 협착증 있는데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것도 있고 대상 포진 때문에 제때 치료를 못해서 신경통이 생겨서 계속 아픈 것도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에서 시작된 여러 증상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진 상황. 여기 아파? 응. 여기가 아파? 여기? 여기? 응. 내가 계속 아프다고 안 됐다. 먹고 사느라 바빠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병을 키운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생 안 지키려고 제가 데려왔는데 또 이렇게 또 아프게 해줘가지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빨리 나아서 저희 가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사회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표적 항암 주사를 맞고 돌아온 날은 그야말로 온몸의 컨디션이 바닥을 치는데 밥냄새를 맡는 것부터 고역입니다. 여기 많이 열린 거래? 잘 안 넘어가더라도 먹어야지 빨리 살 수가 있어. 밥이 안 넘어가. 밥에 고슬고슬 해서? 억지로 밥 한 그릇을 고스란히 남기고 일어섭니다. 마음이 아프죠. 밥 저렇게 잘 먹던 사람이 밥도 못 먹고 속 부대껴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날 저녁 아들 성훈이가 돌아왔습니다. 치파 치파 고양이 옳지 돼지 꿀꿀 어디를 가느냐 성훈이는 올해 8살이지만 발달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판정까지 받아 의사소통은 두돌 수준 아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성훈이만 생각하면은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냥 상처 안 받고 그냥 이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내와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암을 이겨내고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가정의 무게는 점점 버틸 수 없는 선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서 일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임대 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을 못 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장이 날라와가지고 이제 아파트에서 나가는 이제 그런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제 치료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집사람이 일단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가슴이 아파요. 저희 아들 이제 일단 발달 이제 장애에 대한 이제 치료를 못 받을까 봐 그 부분도 큰 이제 고민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현재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굳건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은 기나긴 겨울을 지나 어느새 봄 기운이 완연하지만 길명식 성도의 아침은 아직 시린 겨울과 같은데요. 독한 치료가 횟수를 더해갈수록 몸이 이겨내지 못해 여러 후유증도 겪고 있습니다. 표적항암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되면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고 심하면 코피도, 아침에 일어나면 코피도 흘릴 때도 있고 그래요. 좀 어지럽고 좀 몸에 기운도 없고 그런 증상이 있어요. 지독한 암과 싸우느라 계절이 변하는 것도 모르고 지나왔는데요. 모처럼 큰 마음 먹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근처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추위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지금의 고난도 반드시 지나갈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앞으로 아빠랑 엄마랑 자주 이렇게 산책하고 좋은 데 소풍 가자. 알았지? 네 해야지. 네. 네. 성훈이랑 신랑이랑 모든 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날씨가 많이 풀렸네. 날씨가. 집으로 오는 길에 들른 곳. 힘든 투병 기간 큰 힘이 되어준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병원 다녀오셨다는데 좀 어때요? 전보다는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다. 감사한 일이네요. 네.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치유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훈이 엄마는 요즘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남편도 그렇고 성훈이도 또 교회도 성도님들도 기도하니까 우리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과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유를 통하여 공급하심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도를 모아주신다면 큰 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치유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겨우 마흔. 간암 사기 판정을 받고 생사의 기로에 서고 보니 그동안의 삶이 후회되는 것 두상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단한 투병 과정. 출구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이지만 힘을 내야 합니다. 남편과 아빠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은혜로 숨쉬며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길명식 성도와 가족들의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만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7천 미라클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힘이 되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면초가에 빠진 가족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면 함께 이 아픔을 나누고 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느라 힘든 몸으로 경제활동까지 하고 있지만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아내 또 아들의 재활치료를 이어가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명식 성도님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 7,000 미라클 계좌로 많은 사랑과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2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처음에 이제 색전술이라는 거를 이제 받고 방사선 치료를 12회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최근에 표적항암, 지금 5회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 정말 많은 치료를 받으셨는데 네. 그중에 쉬운 건 하나도 없었겠지만 그중에서 어떨 때 가장 힘들게 느껴지셨어요? 처음 이제 색전술이라는 거를 받을 때 정말 엄청 아프더라고요. 네. 마취를 했는데도 마취가 깼을 때는 정말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었고요. 수술대에서 생과 사를 오고 가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셨네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내는 언제부터 산후 우울증세가 있었나요? 연애할 때부터 우울증이 있다는 걸 알고 만났어요. 뒷사람이죠. 제가 이제 이거를 감싸주면 치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알고 이제 만났었던 거고 성훈이를 낳을 적에 성훈이가 자력호흡이 안 됐었어요. 아 그래요? 자력호흡이 안 되니까 인공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머리가 좀 안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에서 보니까 그 아이가 지금 발달 장애 지금 자폐 스펙트럼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또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과정 가운데 그 부인께서 더 증상이 심해지신 거군요. 그 전에도 이제 아기 엄마가 좀 허리 디스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아기를 가지면서 이제 협착증도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이제 우울증이 있었던 것 알고 계셨고 또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에 또 신체적으로 허리 협착증도 오고 아주 총체적으로 그 부인께서도 너무 힘든 상황이시네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셨어요? 거의 매일. 매일 그랬었어요. 매일이요? 매일. 이제 일단 제가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발달이 늦게 되었다는 건 이미 그러면 세상이 태어날 때 그때부터 알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제 집에 데려와가지고 이제 육아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죠. 처음에는 몰랐고 그다음에 주변 어른들도 느릴 수 있다. 시간이 그렇죠. 지나면 괜찮아진다. 지켜보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늦는 거예요. 다른 애기들은 벌써 뒤집기를 하고 걸음마를 하고 벌써 뛰어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뒤집기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언제 자폐 스펙트럼이란 판정을 받은 거예요?
5살 됐을 때. 네. 그럼 지금은 엄마도 아프고 네. 아빠도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는 누가 돌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아이는 활동 보조 선생님이 네, 오셔가지고 오후 1시부터 이제 6시까지 봐주세요.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네. 사실 사람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상황,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일을 못하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예, 집사람도 아프고 누구 하나 제가 아파서 누워 있다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임대료가 36만 원 정도. 임대료가? 예. 네. 관리비 포함인 거죠? 아니요. 관리비가 따로요. 예, 관리비 포함하면 한 46만 원 정도 네, 돼요. 네. 그럼 매월 네. 그걸 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걸 못 냈기 때문에 그렇죠. 집을 비워달라 이렇게 통보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면초가에 빠져서 지금 아무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절망적이고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면서 식사하시고 아내분이 기도하시고 근데 그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고 또 그 주변 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힘으로 지금 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올라오면서 처음 이제 다니게 됐던 교회가 이제 왕림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목사님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네. 기도도 해주시고 네. 집사람은 기도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나 보더라고요. 네,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막막한 상황에서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고 네.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힘을 지탱해 나가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바라보면 건강도 문제인데 경제적 여유까지 없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얼마나 막막할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가정입니다. 네, 길명식 성도님 가정에 도움 주시고 함께 해주실 분은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 7000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치료들이 남아있는지 그 얘기를 해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이 표적항암이라는 게 이제 횟수를 정한 게 아직까지는 없고 예, 계속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첫 번째로 이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손길로 제 암이 치료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리고 아내가 이제 산후 우울증이랑 허리도 이제 협착증이랑 예, 그런 것들 회복될 수 있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 치유해 치유를 해 주셨으면 그 저희 아들 또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네. 이제 그런 예,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 치유해 치유를 해 주셨으면 참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에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왜 나에게는 이런,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 질문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인내를 보겠다. 나는 너의 소망을 보겠다. 그리고 믿음을 보겠다. 그러면서 그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보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동일한 은혜가 우리 형제와 가정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길명식 성도님 가정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에 너무나 힘든 사연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온 삶의 흔적 속에서 아내도 병든 남편을 보면서 당신 참 열심히 살았는데, 또 남편은 아내가 이미 우울증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해주면 이 병도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품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편도 아프고 아내도 아픕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까지 아파서 가정 전체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 속에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감당하기도 벅차고, 또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마저도 하나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셔서 먼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일명식 성도와 아내와 아이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현실적으로 당장 시급한 주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지나고 나면 내일 쫓겨나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시든지 축복해 주셔서 안정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평안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 모두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길명식 성도의 가정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미라클 출연자들의 반가운 소식과 특별한 후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나눔의 기적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방송됐던 김경환 목사님의 사연입니다. 위암과 급성 혈액암으로 시한부 판정까지 받으셨다가 기적적으로 그 여수 바닷가에서 맞아요. 아코디언으로 이렇게 연주하시던 분. 네네. 맞습니다. 예수사랑 여기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김경환 목사님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더욱 감사한 것은 사연의 주인공이셨던 김경환 목사님께서 이분들의 글에 하나하나 답글을 다셨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힘내세요. 정희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목사님과 아드님을 축복하옵소서라고 올려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은미 성도님께서는 저희 아들도 2년 전에 교통사고로 가망없다 했는데 살려주셨어요. 지금은 한쪽 시력이 실명이 되었지만 조금씩 보인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아드님 강건하셨으면 합니다. 라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리의 프로는 미러클. 예수 사랑 이야기잖아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너무 힘든 분들이 여기 함께 나오셔서 삶의 애환을 나누고 우리는 소개하고 많은 이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로운 일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또 저희가 또 전하니까 또 너무 감사하죠. 네, 앞으로도 7천 미라클과 함께 많은 분들의 감사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7천 미라클 방송을 함께하신 후기나 인증샷, 그리고 나눔에 동참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아래로 나오고 있는 주소 보이시죠? 7천 미라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예수사랑 여기에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 CTS 7000 미라클과 함께 동역하실 교회나 단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지체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수 사랑 여기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 얼마든지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